각자의 안방에서 2승 2패를 나눠갖고 사직으로 향해 마지막 승부를 가립니다. 우리 NC다이노스와 롯데자이언츠의 준플레이오프 5차전 경기. 1차전 선발 투수였던 해커가 박세웅을 상대로 다시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해커는 지난 10월 8일 사직구장에서 펼쳐진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불펜진의 난조로 선발승을 따내진 못했지만 피안타 8개를 기록하면서도 노련한 투구로 실점을 최소화했습니다. 평소의 루틴대로 닷새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번 시즌 해커는 5일 휴식 후 마운드에 올랐을 때 한결 위력적인 구위를 선보였는데요. 효율적인 투구를 펼치며 적은 공으로 긴 이닝을 소화해줬습니다. 1차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낮 경기를 치른다는 점 또한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번 시즌 해커는 4차례 2시 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2.83을 기록하며 강했는데요. 앞서 좋은 결과를 거뒀던 장소와 조건에서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는 점은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이번 시즌 28경기에서 12승 6패, 평균 자책점 3.68을 기록했습니다.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토종 에이스로 활약했는데요. 하지만 9월 3경기에서는 2패, 평균 자책점 9.42에 머무르며 시즌 후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로는 정규 시즌 3경기에서 패전 없이 2승, 평균 자책점 4.50을 남겼습니다. 빼어난 9위를 앞세워 안정된 투구를 펼쳤지만 다른 팀을 상대할 때보다 유독 많은 피홈런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타선에서는 박성민, 박광열, 김태군이 이번 시즌 박세웅에게 강했습니다. 박세웅이 이번 시즌 안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부분입니다. 특히 장타 허용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롯데 필승조 박진형, 조정훈, 손승락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2차전 선발이었던 레일리 또한 등판할 여지가 있는 만큼 롯데 벤치가 선발 투수를 일찍 교체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그리고 탈락까지도 딱 한 걸음씩을 남겨뒀습니다. 내일이 없는 경기를 펼치지만 앞선 세 시즌간의 경험을 살려 편안하게 그리고 즐기면서 경기에 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우리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준 플레이오프 5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